좋지 못한 식습관, 생활습관 등에 대해 주위의 조언을 받으면 피곤하게 사느니 수명이 좀 짧아져도 난 하고 싶은 대로 할래 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하나 안 하나 수명에 별 차이가 없다면 나쁜 선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명의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얼마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대 연구팀은 최근 생활 및 식습관이 사람의 수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면서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할 경우 남성은 8.5년, 여성은 15년 이상 더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관리하는 쪽이 약 10년은 더 산다는 건데요. 특히 여성의 경우 그 차이가 15년으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1986년에 생활습관 기록이 남아있는 12만 명 남녀 노인의 수명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의 기준은 담배를 안 피우는지, 하루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지, 비만인지 아닌지, 지중해식 식단으로 식사를 했는지 등 네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연구팀은 네 가지 기준을 지킨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훨씬 오래 살았다는 결론을 내놨는데요. 지중해식 식단이 네 가지 기준 중 하나로 포함된 것도 눈에 띕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지구촌 장수 식단으로도 알려져 있죠. 지중해 지역 주민들의 식단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 50%, 생선 및 콩 같은 단백질 25%, 생선 및 올리브오일 같은 지방 25%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식단에는 포화지방이나 설탕의 과다 섭취라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연구팀은 똑같은 생활습관을 가지고도 남녀의 수명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면서 남녀 호르몬의 역할 차이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운동하면서 지중해 식단과 같은 건강식을 유지하면 최대 15년까지 더 살 수 있다는 얘긴데요. 피곤하고 귀찮은 것이 싫어 건강을 발로 차버릴지 아니면 건강한 노후의 삶을 10년 이상 덤으로 가져갈 건지는 각자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이상 헬스 인사이드였습니다.